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타이너 김승원이에요. 오늘 보러 나온 영화 이거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고 이거를 보러 왔거든요. 참고로 나 문과예요. 알죠? 나 전공 수학과니까 진짜 나 문과 오고 문과인데 오늘 갑자기 내가 이 영화를 보러 나온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유 그 대선 후유증 맞아요. 뭐 이미 영상 본 사람들 알겠지만 나는 지금 시련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1600만 명 중에 한 명이고요. 내가 7년 전에 교육 프로젝트, 뭐 강연 프로젝트 뭐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나를 스토킹하던 안티랑 그 단체 안에서 누군가 결탁을 해서 나를 몰아냈었거든.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그렇게 누군가가 밀려나는 그런 갈라치기가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 후보를 지지를 했던 거거든요. 어쨌든 근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. 어쨌든 그 후유증이 심해서 뭐 영화라도 봐야 될 것 같았고요. 자, 그리고 일단은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길래 일단 내가 이제 교육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잖아. 교육 컨텐츠 하니까 도대체 이 영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그런 취지로 보는 영화인 것도 있어요. 대충 그 등장인물이 어떻게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를 봤거든요. 지금 이제 아마 광고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롯데시네마 홍대 입구점인데 보러 들어갈게요. 여러분 영화 보고 나왔는데 맞아요.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,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 맞고요. 근데 그 나라가 이상한 나라일 수도 있어요. 그 관점에서는 이게 최민식 씨가 수학자예요.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뭐 문과라서 일단은 그 저 친구들이 쓰는 그 공식은 내가 알 리가 없고요. 수열까지는 뭐 배웠으니 기억은 나겠지. 사실 내가 수열을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수열을 노가다로 풀었어요. 수학 영역 문제집 그 여백한 넓잖아요. 진짜 거기에다가 빼곡하게 그냥 그 노가다 해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난 그런 사람이고 네 난 그렇게 풀었어. 근데 사실 문과 수학은 그렇게 노가다 해도 한 2등급 나와요. 공식 몰라도 노가다 해도 한 2등급 나오더라고요. 다른 애들이 수학을 안 하거든. 우리나라가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 극과 극으로 갈려요. 진짜 공부해서 상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대다수는 포기하고 하위권으로 쭉 떨어지거나.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문과 쪽 그 수학 시험 보면 그 점수가 문과 쪽이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. 이게 좀 현실인데 꼭 수학 말고도 다른 공부를 하는데도 약간 좀 그런 영향이 좀 없잖아 있죠. 아무래도 이제 배경이 학교인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과정을 가르치지 않아요. 아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같이 타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껐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공부 과정에 있어서 성적이랑 입시에만 매달리는 꽤 모습이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 그 점이 좀 아팠어요. 학교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영화인데 사실 사립학교라는데 이게 다 그치 약간 그 사립학교에 폐단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해가지고 사실 나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. 하위권 학생들 막 일반고로 강제 전학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 막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우수한 영재들만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학교들 중에서 사실 그 안에서도 1등이랑 꼴찌는 갈려요. 학생들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A, B, C, D, F 뭐 수음이한가 등수 이렇게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 매긴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학생들의 학문을 하는 재미를 반감을 시키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내가 이제 그 사심역사 컨텐츠를 하면서도 계속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. 엄청나게 어그로를 끄는 인물이 아니면 뭐 사심역사에서 뭐 그렇게 조회수가 그렇게 엄청 잘 뽑히거나 그러진 않아요.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한능검 문제를 뜯어보는 방송을 했거든요. 사실 내가 그 한능검 분석 방송이 그 제한 시간보다 한 뭐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길어질 때가 있어요. 이 시험이 어떤 시대의 내용에서 문제가 나왔고 선택지가 뭐 어떤 시대의 이야기인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막 상세하게 뜯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한능검 심화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2시간짜리 막 방송 영상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이 문제 안에 뜯어져 있는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좀 계속 분석을 하면서 나는 방송을 진행하거든요.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제한 시간 안에 답만 찍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문제 자체를 다시 공부를 해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. 한능검이라는 이 시험 자체가 또 일종의 스펙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. 사실 나는 한능검이라는 시험 자체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. 나도 내가 한능검을 응시하진 않았거든요. 나는 어차피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공 자체로 나는 인정을 할 수 있어서 한능검을 안 보기는 하는데 이 한능검이라는 시험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. 그냥 이 영화를 보면
보면서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. 뭐 내가 뭐 문과라서 어차피 그걸 수학의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, 뭐 삼각함수, 뭐 사인, 코사인, 탄젠트, 그건 용어만 난다. 어쨌든 뭐 그런 걸 내가 뭐 기억을 할 리가 있나? 7차 교육 과정 문과 세대 알죠? 문과 미적분 안 배운 세대. 다항함수 그 미분법 적분법 나 이런 거 배워본 적도 없어요. 뭐 수학 용어 보자고 영화로 본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영화를 본 거기 때문에 좀 이번 영화를 보면서 사실 뭐 영화 자체가 뭐 웃긴 장면이 계속 나오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정말 교육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곱씹어 볼 내용이 많은 영화였어요.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길 쭉 걸어가지고 집으로 갈 예정이라서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